야 진짜 미친 건지 한번 들어봐. 아 진짜 걔가 나보고 웃었다니까. 책을 읽으면서 데이라이트를 즐기고 있다가 여자 주인공이 와서 도핑을 꺼내려다가 제가 미치려고 해가지고 뭐야 하면서 뭔가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감자튀김 먹으면서 뭔가 되게 파랑파랑한 그림이었다면 오늘은 되게 베이지가 많은 웜톤의 촬영 장소여가지고 또 색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날 보고 싶네. 형들 지금 형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네? 제 말 좀 들어줘요 지금. 아 걔가 분명히 저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인사를 못했어요. 진짜 아 어떻게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움에 말을 잊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쉬움에 말을 잊지 못하는구나. 사랑을 공부해 오오 나보고 바보래 노오 내 모습 비웃지 마 나 진지하단 말야. 그 사랑을 공부해 오오 파트에서 제 사랑을 공부하고 있는데 재현이가 이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연애 서적 보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걸리는 놀리는 장면. 나라면 과연 어떻게 그 뒤로 놀리기 위해서 다가갔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뒤에서 확 넘어가고 뭐! 놀래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성은 더 싫어요. 그게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재현이 같았었고 그냥 저희였습니다. 잘 보는 거 근체! 근체! 좋아 좋아! 아, 너무 있다. 이름은 박성우. 라이더야. 내 친구를 소개할게. 내 이름은 김훈아. 나만 따라오라고. 아니 재현이 형이 집을 나갔어요. 첫 번째 씬은 제가 이제 예쁜 하늘을 보면서 뭔가 라이딩을 하는 그런 장면을 찍었었는데 방금 아트 갤러리 씬에서 그림을 조금 끄적거리고 씬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한 그림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림 조금씩 공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 너무 잘 끝냈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렸을 때 축구를 오래 했었어가지고 뭐 잘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민망한 모습 많이 보였네요. 수줍음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캐릭터나 저나 좀 닮은 구석이 많다 생각해가지고 하면서 더 이거 난데? 더 느껴지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는 엔젤피쉬라는 친구인데 니모를 찾아서 영화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졌던 이 친구는 풍선 몰리, 이렇게 풍선처럼 공기 나 있다고 해서 풍선 몰리라고 해서.
나쁜 놈으로 봤음 그건 no way. You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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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네가 날 따로 보는지. 킬러. 문자 보내다가 그 아이폰 3D 터치 기능이 활성화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저희 슬퍼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지금 저희도 살짝 멈춰 있어가지고 진짜 끝났구나. 이 짧고도 길고도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감정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뮤직비디오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련이 남았던 부분도 있고 즐거웠던 부분들도 계속 생각나가지고 정말 감정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정이 폭발. 아까 재현이가 살짝 울지 마. 와,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아, 이게 아, 슬퍼서가 절대 아니고요.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네, 감격스러워서 있고 뭔가 첫 뮤직비디오 찍고 나니까 연습생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순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 말이 우리가 아직 데뷔를 하는 게 실감이 안 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오늘 진짜 제가 데뷔를 한다는 게 실감이 많이 났고요. 맞아요. 저희 멤버들도 다 같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보여드릴 네.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팬분들 만나러 갈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저희한테 장착이 됐으니까요. 그쵸. 조만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